박성훈의 전당 그래요. 태극기를 달고 아 태극 마크를 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본인한테?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난 그 나라라서 제가 기와 안 하고 여기서 국가대표되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메달 영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한국 신기록 확인하는 순간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록을 세우지 못해서 늘 이제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내서 조금 덤으로 두 배로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 있는 힘껏 뛰어주시고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승에 진출을 해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 베이버 남순이라고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실제 주인공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정말로 간호사 생활할 때는 일본에서 왔냐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1988년도 올림픽 이후로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한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MVP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의 불씨를 지펴서 리우 올림픽에서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선물해 주기를 바랍니다.